자,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컴퓨터가 있어야겠죠. 근데 컴퓨터를 직접 다루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컴퓨터에다 운영체제를 깝니다. 윈도우즈, macOS, 리눅스 같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했던 일은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바를 이용해서 나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무턱대고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바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품들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화면에 뭔가를 출력하고 싶을 때는 시스템, outprintln을 썼고요. 날짜를 알고 싶을 때는 데이트를 사용하고 수학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는 math, class라는 것을 이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바가 기본적으로 내장하고 있는 저러한 기능들을 기본 라이브러리 이렇게 부르고요. 우리는 저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부품을 이용해서 나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죠. 자, 나의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자바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문법을 통해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자바가 제공하는 기본 라이브러리를 실행되도록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 맥락에서 자바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저 부품들의 조작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프로그램이라는 말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실행된다라는 그 시간이 강조된 표현이고요.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은 자바가 제공하는 부품들을 응용해서 영어로는 애플리케이션에 해서 만든다라고 하는 응용의 방점이 찍혀 있는 표현입니다. 즉, 우리가 자바를 응용해서 프로그래밍적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조작 장치들, 조작 방법을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줄여서 API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API가 있고, 그 API는 어떻게 조작하는가를 풍부하게 알고 있고, 그걸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좋은 프로그래머가 되는 초석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든 결과물이 사람에게 사용된다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조작하기 위해서 조작해야 되는 조작 장치들이 있겠죠. 뭐, 웹이면 링크일 거고, 또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이면 버튼일 거고, 커맨드 라인 시스템이면 아규먼트와 같은 것이겠죠. 자, 이러한 것들을 사용자가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조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조작 장치라는 뜻에서 유저, 인터페이스, 줄여서 UI라고 부릅니다. 자, 동시에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은 사람이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부품으로 하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완제품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에게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겠죠. 그리고 그것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다시 다른 프로그램에게 사용된다면 그 프로그램도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 자바가 제공하는 기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법, 즉 API의 사용 방법을 스스로 알아내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